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 조치 때문에 이 김해공항 하늘길은 사실상 막혀 있었는데요. 이 사이판 등 여행 안전지에 대한 단계적인 개항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올 연말까지 사이판 여행을 예약한 한국인은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사이판은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트래블 버블을 맺은 국가로 코로나 음성 확인만 받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현재 사이판 하늘길은 인천이 유일합니다. 정부의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 조치 때문입니다. 반면 김해공항은 칭다오 노선을 빼고는 사실상 하늘길이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이달 말 80%로 예상되면서 이런 조치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접종 완료자에 대해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실시 중인 데다 트래블 버블은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 부담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해공항은 방역 체계가 이미 구축돼 확진 전파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12월 달이 되면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지금 말씀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핑계 삼아서 지방공항을 다 죽인다고 한다면 핑계밖에 안 됩니다. 무엇보다 지역 항공 관광업계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인천 입국 일원화 조치로 빠르게 정상화된 수도권이나 국내 관광 급증으로 반사 이득을 보는 제주와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벌써 이 공항에 대한 방역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우리 관광업계와 또 우리 항공업계를 위해서 이러한 노선들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때문에 방역 우수 국가면서 인바운드 수요가 없는 김해 괌과 김해 사이판 노선에 대해 11월 운항 재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김성기입니다.